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MG 건담 샌드록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드백 사이즈의 파일럿 카르트 라보반 위너입니다. 도색을 하면 더 멋지겠지만 저는 패스. 샌드록의 빔 머신건, 히트쇼텔의 발열 이펙트 파츠, 소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MG는 MG네요. 정말 멋집니다. HG나 RG와는 다른 큰 프로포션에 데칼링 작업까지 해주니 정말 멋있네요. 완벽한 색분할과 몰드 등이 더욱 눈을 즐겁게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건식 데칼 작업이 좀 힘들긴 했는데 역시 다 해놓고 보니 뿌듯하네요. 개인적으로 MG 윙 시리즈 건담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MG 라인업에 비해 킷 자체가 약간 아담합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MG 킷의 디테일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과연 가동률은 어떨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MG 사이즈답게 폭넓게 잘 움직입니다. 2011년 출시된 건프라인이 당시에는 준수한 움직임이었겠네요. 관절도 적당히 견고한 편이어서 고정성도 훌륭합니다.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파손 위험도 없어요. 어깨의 외장 옆부분이 닫혀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보호대를 올려주고 외장 전체를 위로 올려줘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쪽으로 팔을 펼치는 등의 액션을 펼칠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펼치면 저렇게 머리 옆부분의 파츠가 들려나가서 떨어집니다. 파츠의 고정부가 약하니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샌드록의 어깨 내부 관절은 바깥으로 돌출되는 기믹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확장되어 포징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어깨 관절이 자유로우니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해지겠네요. 팔목도 나름 크게 움직여집니다. 외장끼리 부딪혀서 이 정도지만 뭐 디자인상 어쩔 수 없었겠죠? MC는 콕피트 내에 파일럿 표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콕핏 해치를 오픈하고 파일럿을 보는 재미도 MG만의 즐거움이겠지요. 요즘 나오는 킷들이 워낙 가동률이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흉부 쪽에 관절이 없다 보니 몸을 숙이거나 하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스커트 덕에 외장끼리 걸리다 보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측면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작업할 경우에 회색 파츠에 걸려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커트에 걸려 또 다리 움직임이 제한돼 버립니다. 스커트 회색 파츠에 볼관절 하나만 심어줘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래도 명색이 MG라서 잘 맞춰서 움직여보면 90도 정도는 움직여집니다. 발목 움직임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발목 외장이 고정형임에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깨에는 이렇게 외장 내부가 오픈되는 기믹이 있었는데요. 뭔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샌드록 커스텀 EW 한정판의 왕토를 위함이었네요. 비교를 위해 책을 리뷰했었던 HGC의 샌드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동률이 정말 훌륭했었던 킷이었죠. 아까 아쉬움이 남았던 스커트 문제, HG 샌드록은 어떨까요? 마음만 먹으면 180도 동작도 가능할 정도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 더욱 큰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MG 샌드록은 어떨까요? MG 샌드록의 고관절은 완벽한 고정형이라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네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린댄스가 가능한 훌륭한 관절의 견고함이 바로 그것이죠. 역시 MG다운 훌륭한 고정성입니다. HG는 따라올 수가 없지요. 그럼 HG 샌드록은 어떨까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록에는 여러가지 추가 손파츠가 있습니다. 액션 포즈를 위한 추가 손파츠와 무장을 위한 고정 파츠가 있네요. 고정 파츠도 두 종류라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등 외장 파츠가 하나라 아쉽네요. 무장으로는 먼저 샌드록 전용 빔 머신건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접혀지는 기믹이 있고 머신건 자체에 어깨 결착 파츠가 있습니다. 실제 착용시에는 어깨보단 옆구리 사이에 무장이 되더군요. 이렇게 무장용 손 파츠에 끼워준 뒤 무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빔 머신건보단 역시 히트쇼텔이나 쉴드 액션이 멋지네요. 빔 머신건의 옆에는 조인트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샌드록 서치의 뒤쪽 스커트 위에 수납 가능한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빔 머신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정성이 그리 훌륭하진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스커트뿐 아니라 쉴드 쪽에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쉴드 옆쪽 홈에 조인트를 꽂아주면 돼요. 스커트 쪽과는 다르게 쉴드에 수납하면 단단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용 무장 히트쇼텔을 쉴드에 장비해서 크로스레셔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크로스레셔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무장해서 포징해주면 크로스레셔 모드를 연출할 수 있겠네요. 샌드록의 관절이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게 무장이 가능합니다. 고관절이 아쉽긴 하지만 견고한 관절들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히트쇼텔과 쉴드도 들고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히트쇼텔을 양옆으로 벌려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징에 도움이 되겠죠? 쉴드의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파츠가 있는데요. 이를 확장시켜 갈고리처럼 무장할 수 있는 기믹이 있네요. 역시 포징할 때 재밌겠어요. 샌드록의 전용 무장 히트쇼텔입니다. 히트쇼텔의 손잡이는 아래 위쪽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기믹이 있는데요. 손잡이의 위치가 옮겨지는 것만으로도 무장의 위치가 정말 자유로워지네요. 손잡이의 정면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 전용 손파츠에 쥐기 쉬워집니다. 저렇게 작은 부분에도 홈을 파다니 역시 반다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소체에다 히트쇼텔을 각각 무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이 튼튼하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도 좋기에 약간 꺾어서 현실적인 포징도 가능합니다. HG 샌드록 역시 이런 기믹이 있었는데요. 손목의 움직임은 고정형이라 없지만 전용 손파츠로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꺾인 손으로 디테일한 엄지손가락의 모습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소체를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전용 손파츠로 디테일한 행동 묘사까지 보여주는 HG가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MG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력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 기믹도 좋아지고 있네요. 최신 킷인 HG 킷과 8년 전 출시된 MG 킷은 디테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MG 샌드록은 8년 전 킷임에도 정말 훌륭한 디테일과 기믹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킷들은 얼마나 멋질까요? 이번 주는 MG 샌드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킷들은 기믹이 딸리고 어딘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마저 좋네요. 구판 킷이든 신상 킷이든 건담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킷들을 만나고 싶네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그럼 안녕.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